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로 윈도우처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windowsfx.org라는 곳에 접속을 해주고요. 언어는 포르투갈어인 것 같네요. 홈 옆에 보시면은 지금 windowsfx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니까 암 버전을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소스포지로 들어가지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약 1.6기가 정도 다운로드가 되고요. 확장 자명은 XG로 라즈베리 파이에서 바로 SD카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를 실행을 해서 USB 32기가의 이미지를 구워보도록 할게요. 라이트를 눌러주고 A few moments later. SD카드로 완료가 다 되신 다음에 Continue를 눌러주시고요. SD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껴준 후 부팅을 해줍니다. 부팅이 완료된 이미지 그 화면이 윈도우랑 굉장히 비슷하죠. Ctrl Alt T를 누르면은 우분투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콘솔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를 이용해서 지금 apt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탭을 눌렀을 때 자동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뭐 저만 안 되는 건지 윈도우 FX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후에는 라즈베리 파이 기존 라즈베리 파이 OS를 깔았을 때랑 비슷하게 설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넥스트 업데이트까지 다 진행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까지 최신 파일로 다 완료가 되면은 재부팅을 한번 때려주시고요. 윈도우즈랑 비슷하게 지금 UI가 되어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노티피케이션이 뜨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윈도우 10이랑 좀 비슷한 게 보이네요. 볼륨도 윈도우랑 비슷한 것처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시작 화면 지금 익스플로러 대신에 파이어폭스가 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아이콘들도 윈도우랑 굉장히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문서 홈으로 가시면은 아이콘이 거의 윈도우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굉장히 윈도우랑 흡사하게 잘 만든 걸 볼 수가 있죠. 오피스도 윈도우 오피스 아이콘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래픽 쪽도 그렇고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은 라즈베리 파이랑 우분투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하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지금 윈도우 백그라운드 이미지들이 꽤 있죠. 그 외에도 몇 개가 있어서 한번 실행해 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속도 면에서는 기존 라즈베리 파이 OS보다 조금 느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은 사실 만족할 부분이고 파이썬을 한번 콘솔에서 실행을 해봤는데 3.8.2 최신 버전 깔려 있었고요.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한번 카카오톡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exe 파일인데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도스 윈도우 기반의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와있죠. 다운로드가 다 완료된 후에 실행을 해봤는데 퍼미션이랑 뭐 이것저것 봤을 때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 확실한데 실행은 안 되더라고요. 역시나 라즈베리 파이는 그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실행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스템 인포에 들어가면 라즈베리 파이 4기가 그리고 ARM V7 프로세서 리비전 3 윈도우즈 FX 10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디가 있어가지고 코디를 한번 실행을 해봤거든요. 지금 18.6 버전의 코디가 지금 깔려 있었고요. 데비안 기반의 지금 코디가 있어서 실행을 해봤는데 집에 있는 서버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지금 영상 녹화 중이라서 이게 플레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 외에 지금 시스템 모니터도 있길래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전반적인 퀄리티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코디도 한번 실행을 해봐가지고 그 녹화 안 하면서 플레이 했을 때는 1080p까지 잘 플레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존의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친숙한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은 실행 안 된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